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저는 지금 산티아고 아르마스 광장에 있습니다. 숙소가 바로 여기 옆이거든요. 위치가 완전 좋아요. 저는 어제 밤 10시 버스로 뿌에르토 몬테에서 여기로 왔어요. 총 12시간. 12시간 이제 힘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이트 버스 이용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괜찮아. 다음날도 놀 수 있어. 그래서 도착해서 샤워하고 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잤어요. 좀 잤어요. 자니까 훨씬 더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제 옆쪽에는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대성당이고요. 대성당. 아까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트리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날씨는 엄청 더워요. 오래간만에 반팔 입었어요. 계속 파타고니아 여행했잖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반팔 입으니까 가볍고 좋긴 한데 아무튼 산티아고는 아주 태양이 강렬합니다.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5시 넘었거든요. 아까 2, 3시쯤에는 정말 그래서 낮잠을 잔 것도 있어요.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해서. 그리고 저 원래 좀 야행성이에요. 이 아르마스 광장에 플라자드 아르마스 그 메트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올 때도 터미널에서 메트로 타고 왔어요. 교통카드 사가지고 빕 카드. 빕, BIP 카드. 교통카드 이름이 빕인데 이게 이렇게 딱 되면은 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빕 카드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맞겠죠?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광장 한쪽에, 그리고 여기 바로 옆이 메트로거든요. 메트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이런 석상도 있습니다. 근데 멋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 오케이,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진짜 칠레분들은 항상 이거 카메라 제가 옆으로 메고 다니니까 가방에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메라고 그 첫여행 발파라이소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말씀 주시고 페르토 몬테도 그렇고 저 지금 크로스로 맸습니다. 저는 아르마스 광장을 후딱 보고 지금 아우마다 거리에 와 있습니다. 유명한 스트리트인데 바로 옆이에요. 아르마스 광장. 아, 여기 오니까 그늘이 있어서 좋아요. 막 상점들 많고 그냥 거리에요. 제 숙소 있는 쪽에 그 핫도그 거리 있어요. 오늘 와서 하나 사 먹었는데 확 맛있는 거는 아닌데 가격 대비 괜찮아요. 가격 대비 한 3,000원 선? 콜라랑 같이? 음료랑 같이? 그러니까는 괜찮죠. 칠레가 물가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저 저거 한번 먹어볼까 봐요. 보떼꾼 후에시오? 저거 여기서 꼭 먹어야 하는 음료라고 하는데 지금 길 가다가 발견했어요. 모테콘 후아시오. 아, 이름이 어려워. 모테콘 후아시오 샀어요. 아, 이게 왜 모테콘 후아시오인가 했더니 여기 제일 아래 깔린 게 모테래요. 그리고 콘이 들어가거든요. 옥수수.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게 후아시오라고 합니다. 세 개 합쳐서 모테콘 후아시오.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건더기를 먹어봐야 되는데 모테를 한번 먹어볼까요? 밀? 제일 아래 있어요. 근데 지금 콘이랑 섞였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식감이 뭐 말린 복숭아는 당연히 맛있을 거고 너무 맛있어요. 달달해가지고 맛있기도 하고 든든하고. 아, 그래서 배고프면 이거 사 먹으라 그랬구나. 이거 먹으면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아. 사이즈별로 팔거든요. 저는 미디엄 900페소에 사 먹었습니다.
오시고요. 저는 산타루시아 언덕에 왔습니다. 여기도 아르마스 광장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오히려 이 시간에 오니까 너무 좋아. 지금 딱 그늘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여기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인들 굉장히 많이 온다고 책에서 봤는데 진짜 데이트 장소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조용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예쁘다고 한 데 있잖아요, 그 풀. 거기 있는 데서 사람들 사진 많이 찍네요. 아, 나도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행 막바지가 되니까 삼각대를 잘 안 가지고 다녀요. 680g이거든요. 사진을 많이 안 찍어. 이게 계속 그 열정과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봐요. 전망이 더 잘 보이려나? 올라가 볼까 봐요. 이렇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와, 여기까지만 봐도 뷰 좋아요. 와, 지금 제일 위까지 올라왔어요. 뷰 너무 좋습니다. 산티아고. 이곳에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가 그저 그렇다고 했다. 할 것도 볼 것도 별로 없다고. 그런데 난 나쁘지 않은데? 아마 나도 모르게 산티아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오늘 문득 무언가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산티아고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일출일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 와, 근데 제가 시간을 지금 라스트타임에 딱 맞춰 온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 못 올라오게 막더라고요. 여기 관리자가. 여기도 시간이 있나 봐요. 지금까지 전망을 보려면 항상 힘들게 높이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약에. 예,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선은 그 올라가는 길이 무슨 숲길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옆에 보이시죠? 아, 저기 요새가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래도 좀 높이가 있으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밤늦게는 못 가게 하나 보다. 제 느낌에 그래요. 이 내려오는 길 너무 예뻐요. 올라갈 때 이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쪽 면에 또 쫙 꽃이에요. 아, 예쁘다. 예쁘다. 오늘은 벨라비스타 지역에 가려고 해요. 산티아고의 홍대라고 한국인들한테 불리는. 네,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걸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엄청 예쁜 그래피티를 봤어요. 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땀 머리가 너무 예뻐. 가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가는 길에 강을 만났거든요. 바로 옆에 강이 있어요. 근데 강물 색깔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동네가 그래피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거 많다고 들었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피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가는 길인데요, 이쪽 한쪽 거리가 다 그래피티예요. 근데 그래피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와, 이거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거리의 미술관입니다. 거리의 미술관. 지금 여기 옆쪽에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여기도
건물 전체가 다 그래피티. 에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여인? 제가 한번 그냥 쭉 거닐 테니까 보세요. 여기도 개도 있습니다. 개도 있고 예쁘다. 소녀, 소녀 그림 그리고 있는 소녀. 이렇습니다. 와 예쁘다. 지금 마그네틱 샀거든요. 근데 여기 파티오 벨라비스타 기념품 가게에 다른 지역에서 사지 못했던 마그네틱이 다 있어요. 아타카마 것도 샀고 가장 중요한 거 도리스 데 파인의 마그네틱 샀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못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지역 거 다 팔아요. 뭐 발파라이소, 비냐델마를 다 팔아요. 왜 벨라비스타를 홍대라고 표현했는지 알겠어요. 여기에 레스토랑도 많고 펍도 길가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 파티오 벨라비스타에도 많고요. 그래서 홍대라고 표현한 것 같아. 벨라비스타는 그냥 걸어만 다녀도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 그리고 거리 끝까지 오시면 산크리스토발 언덕 있어요. 저는 어제 전망을 봤기 때문에 여기 언덕은 가지 않는 걸로. 이제 저는 다시 숙소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항상 숙소가 있는 곳이 뭔가 고향 같고 우리 동네 같아요. 와. 산티아고 오시면 벨라비스타 강력 추천합니다. 네.